영업정책 등 모든 권한이 파트너사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플랫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택스빌 플랫폼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표준인증을 획득하고 하루 1천만 건 이상 발행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침입감지 및 침입탐지, 보안 시스템과 상시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개발, 유지 보수 관제에 전념하여 파트너사가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플랫폼 운영 및 영업정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유지보수 가격 정책은 최종 사용자별 1년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후 발행 건당 30원입니다. 무상 또는 유상 서비스 기간 동안 파트너사의 영업정책 및 가격 정책에 홈택스빌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무상 서비스 기간이라도 파트너사가 최종 사용자에게 과금을 하였다면 전액 파트너사에게 귀속됩니다. 홈택스빌의 가입비, 월 기본료, 연동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사용자 세금 계산서 발행 과금은 아래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최종 사용자 이용요금을 홈택스빌에서 수납하는 경우입니다. 파트너사는 최종 사용자와 계약을 하시고 건당 발행 비용을 홈택스빌에 통보하시면 홈택스빌은 금융결제원망을 통하여 CMS 자동이체 출금 후 정산 시스템에 의하여 파트너사에 지급됩니다. 최종 사용자 이용요금을 파트너사가 수납하는 경우입니다. 파트너사의 발행비용 결정에 의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과금하시고 1년 무료 후 건당 30원을 홈택스빌의 유지보수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빌은 전자세금계산서 무결성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API 형태로 제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인 매출 조회, 세금계산서 발행 자동대사, 세금계산서 발행 기본화면, 휴폐업 조회, 문서 진위 확인, 거래처 자동 등록, 자동장 부작성, 전자문서 발행, 스크래핑 엔진 등이 있습니다. 홈택스빌은 다양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크래핑 엔진, 서비스 다양화, 세금계산서 발행 이중대사로 인한 안정성, 자동정부 서비스, 멀티프로세싱 대용량 처리, 개발자의 장기근속으로 시스템 안정화, 신속한 플랫폼 지원, 20년간 경험을 통한 관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본조회 화면으로 홈택스빌 접수, 국세청 전송 중 발급 성공, 실패 등을 기본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사 화면입니다. 스크래핑 엔진으로 매일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를 자동 수집하고 홈택스빌에서 발행한 내역과 일치 여부를 자동으로 대사합니다. 건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기 입력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주 3회 이상 전체 거래처에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스크래핑하여 서비스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API 문서입니다. 개발자가 쉽고 편리하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소스코드가 샘플링 되어 있어 복사하여 REST API를 연동하시면 됩니다. 간편 자동장부입니다. 홈택스에 세금계산서 메인 매출, 현금영수증 메인 매출, 여신여페이가 맹점 카드 매출 등을 매일 스크래핑하여 자동장부를 완성합니다. 홈택스빌은 파트너사별 담당 개발자가 배정되어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민원을 운영총괄팀에서 접수 후 기술연구소의 개발팀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빌은 다양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연동개발 시각 언어별로 소스가 제공되며 파트너사별 개발자가 1대1로 배정되어 개발을 지원하고 각 언어별 동영상 매뉴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동 테스트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테스트 배드를 제공합니다. 테스트 후 실제 연동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API 기반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세청 세금 계산서 버전 3.0, 개발 지침 버전 1.0 표준을 준수하고 20년 동안 전자금융 EDI 서비스, 자바 기반의 안정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빌 플랫폼 보안 및 안전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 보안 심사를 통과하였고 실시간 관제 시스템 운영으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개발자 주일의 비상대처 훈련 및 인프라 이중화로 비상상황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빌의 24시간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회사 총괄 메인 관제 시스템은 상시 근무 시 메인 모니터를 통한 프로젝트 참여자 동시 관제는 물론 휴일, 공휴일, 퇴근 후 관제는 개발자 SSL 보안 유지, 휴대폰 관제로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와 함께 내일을 준비하는 홈택스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